이제 본격적으로 시금치 콤부차를 만들어 본 차례. 가장 먼저 시금치를 잘라주는데. 이 시금치는요, 이렇게 자를수록 루테인 성분이 잘 용출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금치 콤부차의 기본이 되는 홍찬물. 홍차 티백에 뜨거운 물을 넣고 진하게 우려낸 뒤 메이플 시럽을 넣고 잘 저어준다. 홍차 만들 때는 설탕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차를 발효시키는 미생물들이 이 당분을 먹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설탕을 넣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메이플 시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플 시럽이 단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설탕보다 약간 적게 넣어도 되고요. 또 메이플 시럽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 더 도움이 돼요. 본격적으로 홍찬물을 발효하기 전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콤부차에 사용하는 발효균은 뜨거운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찬물을 더해 온도를 45도 이하로 낮춘다. 자, 이게 바로 콤부차를 만들 때 필요한 종균인데요. 스코비 또는 홍차 버섯이라고 불러요. 시금치 속에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이 콤부차의 발효균이 만나게 되면 서로 흡수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제 역할을 하는 스코비 효모균과 시금치를 넣고 면포를 씹어 고무줄로 고정해주기만 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 콤부차 완성! 이렇게 완성된 시금치 콤부차는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간 발효시킨 후에 냉장 보관하면서 일주일 이내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시금치 콤부차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장질환자의 경우 섭취에 주의하고 원액 기준 150ml 이내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 식후에 섭취해야 한다.